그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상 사건. 삼성전자가 시세보다 싸게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뇌물성 전세 계약 해준 건, 명품백 받은 알선 수재 건,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건 등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이름만 나와도 조사도 제대로 못하고 벌벌 떨고 있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는 전주 선모 씨보다 훨씬 더 가담 정도가 중하고 수십억 원의 이익을 봤다는 검찰 보고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한 검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포기 상태거든요. 이럴 때 공수처라 그 기능을 충실히 해주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 생각합니다. 네. 최근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큰 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에게 로비해서 지난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고 최근 총선에서도 지역구를 옮겨 공천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녹취와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이렇게 직접 이야기한 녹취가 나왔습니다. 김종인, 이준석 이런 분들이 진짜 김영선 의원이 후보 로비를 하고 다녔다고 증명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녹취 그 대화 내용입니다. 선거법이면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없죠, 공수처장님? 네. 그러나 이것은 정치자금법에 해당하는 문제라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김영선 의원이고 혜택을 준 사람이 김건희 여사라면 명태균이 중간에서 통화하고 조율했지만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을지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음 거 보여주세요. 처장님, 공수처는 공직자와 가족이 정치자금법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게 되어 있죠? 정치자금법 위반은 수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수사기관이 다음 거 보여주세요. 범죄를 수사한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서 김영선 의원의 수상한 돈 거래에 대해서 통보받은 거 있으십니까? 지금 통지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황상 명태균이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하는데 윤석열, 김건희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주고 돈은 김영선 의원이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데요. 이게 지난 보궐선거부터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준석 당대표 선거, 윤석열 대선까지 명태균이 한 모든 여론조사와 통화에 대해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명태균, 김영선 등등에 대해서 통신조회라도 하는 것이 빨리 확보해둬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또한 공수처에서 바로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될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의 그 관점에서 이 사건을 좀 지켜봐 왔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자금법 위반의 그 관련해서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예. 이 사건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창원지검에서 수사 일부 명태균, 수사. 김영선 돈 거래에 대해서 창원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다고 언론 보도가 났습니다. 장관님 그것도 모르세요? 수사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창원지검에서 지난 1월에 보도가 됐는데 그 후에 김영선 전 의원이 지역구를 옮깁니다. 이거 캐비넷에 있던 거 검찰에서 수사한다고 하니까 그 겁나서 지역구 옮긴 거 아닙니까?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창원지검은 수사가 감감해요. 지금 창원지검 이건 관련해서 수사하는 거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두 개의 사건을 정치자금법 위반이요. 6천만 원 오갔다는 거거든요. 그 이전의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이전의 부분은 수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하고 명태균 씨에 대해서 핸드폰 압수수색하고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